딱 뒷모습으로 앉아있는 사진. 카톡 부사감이네요. 산타 TV 오늘의 준비물 김 스팸 밥. 얍! 랩을 뜯어서 이 스팸 통에 랩을 이렇게 싸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고 짠! 요리는 자신감!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 밥을 깔아보겠습니다. 밥을 스팸을 한 장 올립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밥. 오케이. 스팸 주먹밥 완성. 산타TV 70탄. 오늘은 대중교통을 타고 연천에 있는 고대산으로 갑니다.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에 내리면 39-2번 버스를 타고 고대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대산 가는 거 맞죠? 네, 가죠. 환승입니다. 종점이 고대산 입구입니다. 버스 내려서 이 길 따라서 그냥 계속 쭉 직진하시면 고대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시죠. 서울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오르다 보면 초입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캠핑시설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1등산로, 왼쪽으로 가면 2등산로. 저는 오늘 2등산로로 올라서 3등산로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고대산 2등산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나,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연천에 있는 고대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고대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찾아보니까 이 2번 코스로 오르는 구간이 뷰가 가장 멋지고 재밌는 남는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고대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고대산은 남한에서 등산이 허용된 민통선에서 가장 가까운 산입니다. 정상인 고대봉에 오르면 한국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 말등바위까지 올라가는 초입 구간에도 이런 암릉 구간이 있어요. 초반에 고대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도락산? 도락산 정도는 아니었지만 초입에 경사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행하시는 날 웬만하면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가 좀 늦잠 자가지고 급하게 출발하느라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면서 그냥 우유만 한 잔 간단하게 먹었어요. 와, 그랬더니 공복 산행이 쉽지는 않네요. 휴. 첫 번째 통과 지점인 말등바위까지는 암릉 구간 계단길을 반복합니다. 아, 공복으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꼭 아침 식사 하고 가세요.
와우. 말등 바위 도착. 여러분, 방금 저는 이제 말바위를 지나서 칼바위 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고대산 2번 출구, 아니 2번 출구 2번 등산로에서 시작해서 말바위까지는 한 20분 정도? 20,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 구간은 약간 이제 경사가 가파른 계단과 앞는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고대산 2번 코스 역시나 몸을 충분히 풀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계단 구간이 좀 많네요. 안 되겠습니다. 필살기. 레스트 스텝. 이 갈림길은 뭐지? 둘 다 고대산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 예상치 못한 갈림길이 나오네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칼바위까지 오르는 길도 가파른 깔딱 구간입니다. 엄청 힘들진 않았는데 오늘 땀 좀 흘리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와, 고대산도 만만한 산은 아니네요. 지금 계속해서 돌 계단길과 앉는 구간들이 섞여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사가 꽤 가파르고 체력 소모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도 간식을 많이 챙겨 먹셔야 되는 산행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전망대가 있네요. 아까 그 말바위에서 한 40분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아, 여기가 칼바위네요. 칼바위 전망대에 오르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칼바위 능선이 쭉 보입니다. 상당히 재밌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바위를 걸어서 대광봉으로 올라보겠습니다. 가시지요. 칼바위 구간은 마치 도봉산 Y계곡을 다 올라가서 자운봉까지 넘어가는 바위 능선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요 앞에 더 재밌는 구간이 있네요. 가시죠. 멀리서 바라봤을 때 약간 위험해 보였었는데 가까이 가서 직접 칼바위 구간을 걷고 오르면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지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냥 진짜 재밌었어요. 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오, 여러분,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 정도. 장난 아니죠? 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가면 이제 정상 능선에 올라탈 것 같아요. 등산하는 내내 자꾸 총소리가 들리네요.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근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궁장병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대광봉을 향해 가시죠. 저기 보이시는 팔각정이 이제 대광봉 정상인 것 같고요. 요 등산길 따라서 쭉 가면 여기가 고대산 정상 고대봉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슝. 까불까불 정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호, 도착. 와우. 짠, 대광봉. 대광봉에는 이렇게 고대정이라고 불리우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예술이네요. 예술이야. 일단 정상까지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삼각봉이네요. 오! 이거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딱 요 각도에서 딱 뒷모습으로 앉아있는 사진. 카톡 푸사감이네요. 하지만 저는 혼자 이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패스. 산타가 갑자기 쓸쓸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혼자 하는 산행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헬기장이 같이 있나? 빨리 가보시죠. 도착. 오, 역시 헬기장이 있어서 엄청 넓은 거였습니다. 고대봉. 여기가 제가 아까 2번 코스로 쭉 왔던 길이고 이제 저는 3번 등산로로 하산을 할 건데요. 3번 등산로로 가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3번 등산로를 따라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3번 코스는 멋진 계곡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산 코스를 계곡길로 잡았습니다. 지금 정상 부근에는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다가 적당한 장소에서 라면하고 주먹밥을 먹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식사는요, 라면. 제가 만든 스팸 주먹밥. 과연 물이 아직 뜨거울까요? 오, 김은 나네요. 주먹밥. 어? 뭐야? 왜 하나밖에 없어? 짠. 밥을 너무 많이 했어.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상에서 한 50분가량 내려왔는데 딱 표범 폭포를 만났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살짝 앞에 뭐가 이렇게 멋있나 했는데 이게 표범 바위입니다. 우와, 엄청 멋있어요. 대박.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연천 고대산에 대중교통을 타고 왔습니다. 와, 고대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아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코스가 적당히 경사도 있고 앉는 구간도 있고 특히 칼바위 구간을 걷는 재미는 그리고 뷰도 굉장히 좋아서 아, 모든 게 완벽했던 산행입니다. 그리고 이 표범 바위하고 표범 폭포는 한 번쯤은 꼭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ark스터가 있네요. 산타TV